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. 그저께 새벽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많은 비가 내렸어요. 이쪽 지역에. 그래갖고 제가 여기 해발고지는 정상은 한 800고지 되는 산이고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요. 한 3,400고지 능선으로 옆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꽃송이를 하나 봤는데 나오다가 말랐네요. 크질 못하고 이쪽 지역에 오면 꽃송이를, 대형 꽃송이를 좀 보거든요. 큰 것들을. 근데 지금 첫 번째 발견한 거는 이렇게 나오다가 말르면서 다 성장을 다 했습니다. 이거는. 예. 일단 첫 꽃송인데 아쉽습니다. 봐서 기분은 좋고요. 두 번째 꽃송입니다. 이게 비가 오기 전에 나왔던 겁니다. 근데 비가 안 와서 건조하니까 다 컸어요. 그리고 크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크기는 못큰 겁니다, 이게. 근데 아유. 이제 비가 좀 왔으니까 꽃송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가평에 지금 가평이나 이 강원도 지역에 비 소식이 계속 있어서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. 아, 두 번째 꽃송이 반갑네요. 보리수입니다. 잘 익어갑니다. 예, 계곡가 근처인데 이쪽에 보리수가 한 10여 그루 있어요. 아, 보리수. 며칠만 있으면 아주 새빨갛게 잘 익을 것 같습니다. 요걸 2년 전에 제가 술을 한병 담갔었는데 아주 향이 좋더라고요. 술향이. 보리수.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갖고 여긴 오면 항상 제가 큰 거와 큰 것도 보지만 꽝을 안 치는 자리예요. 많이 딸때한열몇 개, 아무리 안 나와도 세네 개는 따가는 자리에 와봤습니다. 다 잣나무고요. 자리를 옮겨서 첫 번째 걸 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. 아이고, 이제 막 이거는 막 올라오네요. 이제 이것도 저희 처제가 발견했어요. 한번 재볼까요? 아유, 탱탱하니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꽃송이 버섯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이게 베타콜루칸이 산삼보다 훨씬 더 많아요. 그래서 면역력 버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버섯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근데 뭐 맛은 그러니까 맛이 없다 그럴까요?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식감이 좋습니다. 꼬들꼬들하니. 그래서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. 그럼 면역력에는 최고죠. 보이시나요? 오늘 우리 처제 날이네. 가는 데마다 다 보네요. 아이고, 탱탱하니 이쁘다, 이거. 아이고, 건조해갖고. 지금 날씨가 흐려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, 이쁩니다, 정말. 아이고, 귀염둥이들. 더덕이죠? 제가 싹대가 상당히 굵길래 좀 봤어요. 봤더니 엄청 큽니다. 일단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얼마나 큰지. 오전에는 가평에 있는 산을 갔다 오고, 오후에는 강원도 산을 가갖고, 꽃송이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저녁에 삼겹살 구워서 맛을 좀 봐야죠. 그리고 아까 그 더덕인데요.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. 더덕이. 요거 2개 갖고 왔습니다. 오늘 산행 잘 했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였습니다, 오늘도. 다들 맛있어요?